뭐예요? 안팎으로 에콜론 티타늄이 되어 있는 제품에서 이걸 갖다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수조 안쪽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수조? 바로 담궈볼게요. 어머. 담궈서 흔들어봅니다. 바로. 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머. 수세미도 필요 없어요. 몇 번만 들어가서 움직여보잖아요. 어머. 이게 타거나 눌러붙은 것들이 이 염분이었거든요. 예. 염분이 이대로 다 떨어져요. 깨끗하게. 이 보세요. 정도입니다. 저희 안쪽 보십시오. 깨끗하죠. 이 정도로 깨끗하게 떨어진다는 보통, 얘기예요. 보통 이 정도로 소금기에 뭔가 백화 현상이 생기거나 네. 소금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그을림이 네.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튼튼하게. 아, 자. 이래서 엄마들께서 네오플랜은 사실은 티타늄과 세라믹이 아주 절묘하게 만난 세라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튼튼하고 건강한 그 소재 위에 티타늄을 네.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게 바로 네오플랜. 맞아요.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팀이 빠지잖아요. 네. 손잡이 자체에 스팀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팀 빠지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거 자체가 넘침이 조절이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립감이 너무 실제로 좋아요. 실제로 뚜껑의 무게감, 예. 냄비의 두께감 네.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거의 물을 넣지 않고 요리를 해요. 약간 압이 생겼죠.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전복찜 하나를 하더라도 전복이 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자체 수분입니다. 네. 자체 수분으로 해물찜을 하기 때문에 해물이 그만큼 탄력 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물찜을 쪄낼 수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어떤 해물을 쪄보셔도 이게 부드러울 수가 이 말도 못해요. 보통은 사실 해물을 잘못 찌게 되면 찔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체 수분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그렇죠. 자, 왜냐면 바닥이 5T, 네. 옆면이 7T, 자. 그리고 뚜껑이 냄비 바닥 못지않게 이렇게. 아예 준비를 해놨어요. 실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요리가 물 없이 네. 가능한 데는 바로 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 정도의 두께감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뚜껑까지 지금 보십시오.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열의 대류가 확 일어나면서 네. 아주 건강한 요리. 자, 이 냄비 하나만도 12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13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 네. 저희 추가 구성으로 웍을 드려요. 네. 얘는 여기다가 뭘 하시게요? 저희는 기름이 약간 맛돋고 아예 도미를 구운 것처럼 이렇게 구워봤어요. 이렇게 익혀봤는데 네. 여기다가 저희 칠리 소스를 넣어볼게요. 칠리 소스를 넣고 도미 탕수예요. 이렇게 하시면. 중요한 건 소스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탕수 잔잔하게 네. 이렇게 익혀내시면 참 맛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걸 갖다 나중에 세척할 일이 항상 걱정이시대요. 그쵸. 소스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이걸 아예 감독님 옆쪽에 덜어볼게요. 덜어보게 되면 이게 아예 탕수육했죠? 도미 탕수 한 다음에 싹 덜어보면 거짓말 같아요. 아니 소스가 음식물들이 소스들이 그냥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면서 쫙 떨어지죠. 예. 이 정도로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 뭐 한 주만 한번 지나갔는데 깨끗하죠. 예.